과자를 다 먹고 난 뒤 남은 포장지, 음료를 다 마신 뒤 남은 캔, 택배가 왔을 때 물건을 꺼내고 난 뒤의 상자, 목도 다 늘어나고 색도 변해 이제는 입을 수 없는 옷,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들, 즉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한 곳에 모여 소각장으로 보내 태워버리거나 매립지로 보내 묻어버립니다. 쓰레기를 묻을 땅은 한정적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쓰레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원히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쓰레기를 화산에 던져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화산에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산에 쓰레기를 놓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용암에 넣어 녹여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것은 모든 화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활화산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활화산 중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 화산은 제외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은 활화산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용암 분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올 수는 없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킬라우에아산이나 일본의 사쿠라지마, 이탈리아의 에트나산이 지금도 자주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활화산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면 이곳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화산에서 분출되는 용암의 온도는 700도에서 1200도 사이로 흐르기 시작하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선 아주 위험한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용암이라도 몇몇 쓰레기는 녹이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 쓰레기는 또 쌓이게 되고 이후에 화산이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쓰레기도 같이 폭발하게 돼 평소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타는 쓰레기만 모아서 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건 역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쓰레기를 태우면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다이옥신, 미세먼지 같은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런 물질은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기도 하죠. 인간이 만든 소각장에서는 이런 물질들이 최대한 나오지 않게 공기 중으로 최대한 퍼지지 않게 하겠지만 용암의 쓰레기를 녹일 경우 이런 물질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용암에 녹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용암에 쓰레기를 녹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활화산은 인간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산은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산에 잘 도착했다 하더라도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쓰레기를 화산에 버린다는 것은 꽤 좋은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만들어낸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장에서 무언가를 만들 때 과대포장을 하지 않고 쓸데없이 이중포장, 삼중포장을 하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